안녕하세요. 뮤직방 콕! 수경! 희연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대망의 뮤직방 콕 첫 방송이죠? 네,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괜히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 홍보 영상 찍고 나서 신청 영상 많이 안 올까봐 내심 걱정했었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또 많은 사람들이 영상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뮤직방 콕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뮤직방콕의 문을 열어줄 친구는 바로 뮤직방콕의 첫 번째로 신청을 해준 친구인데요. 맞아요. 첫 메일을 받은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박지원 양의 화려한 댄스 무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뮤직방콕! 와, 수경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랑 같은 또래의 학생분이신데 정말 클래스가 다른 춤 보여주신 것 같고요. 맞아요. 저번 홍보 영상에 나왔던 누구보다 춤을 좀 잘 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쳐보시죠.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다음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힙합 댄스. 힙합, 요. 와, 기대됩니다. 뮤직방 콜! 자,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저는 되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엄청 멋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빅박스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케이. 샤라우트 미디어 강. 와, 정말 스윙 넘치는 분이시네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 한번 바꿔볼까요? 네? 그 전에 희연씨. 희연씨는 언제 가장 발라드를 듣고 싶으세요? 전 좀 조용하고 싶을 때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싶을 때 주로 발라드를 듣는 편인데요. 그럼 손희주 양의 가슴 울리는 발라드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뮤직방 콕! 작은 숨결로 다 사는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순서입니다. 네, 이번 뮤직방콕 신청에 유난히도 댄스 영상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댄스 타임! 여러분 모두 함께해요. Let's get it! 와, 오늘도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봤는데요. 저는 구리어구 에픽의 창의적인 안무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수경 씨는요? 저는 구리어구 에픽 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정말 학생 같지 않게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그나저나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아쉽지만 저희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뮤직방콕! 콕! 뮤직방콕은 언제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메일로 여러분의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내주실 때 이름, 학교, 나이,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보내주세요. 뮤직방콕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